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존 칼빈의 저서를 비알 우드가 편집하였으며 스테반 황 번역인 생명의 말씀사 출판 존 칼빈의 쉽게 읽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존 칼빈,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이 되겠습니다. 을 소개합니다. 1509년 출생하셨으며 156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 칼뱅은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개혁교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위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동력주의를 강조하였고, 개혁주의라고도 불리는 기독교 사상 중 하나인 칼뱅주의를 개창함으로써 마틴 루터, 울리히 츠빙클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신학을 따르는 교회로는 회중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커닝햄은 그를 사도바울 다음으로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았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이 오래 살수록 점점 더 그가 만들어 놓은 체계가 완전에 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칼뱅은 논객이자 기독교 변증가로서 많은 논쟁을 벌였고, 빌립 멜란히톤과 하이니 블링거 등 많은 종교개혁가들과 긍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저술가로서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썼는데, 이 책은 이후 기독교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경 주석이나 신학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없었다면 종교 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서는 빠져나왔으나 정리되지 않은 신학으로 혼란에 빠진 신자들에게 칼빈은 이 책을 통해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구원, 그리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명쾌하고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탁월한 신학자가 전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개혁 정신은 세상 철학이 더욱 교묘해진 모습으로 교회와 신자들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또한 왜 쉽게 읽는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가? 그러나 기독교 강요의 이 완역본이 갖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선뜻 접근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는 성경적 기독교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 메시지를 현대화된 언어로 읽기 쉽게 요약하여 오늘날의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개신교도로서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날로 첨예해지는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선 교회와 신자들이 이 책을 활용한다면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제1권, 제1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 제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 제4장, 이 지식은 무지와 죄악에 의해 막히거나 변질된다. 제5장, 사람은 만물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다. 제1권 16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을 계속 다스리신다. 17장,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교훈을 적용하는 방법. 제18장, 악인들을 의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권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니까 제1장 아담의 타락과 원죄, 제2장 노예상태에 있는 인간의 의지, 제3장 인간의 의지는 죄에 속박되었으며 오직 은혜로만 자유롭게 된다. 제4장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제5장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대답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기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